그것이 궁금하다. 그것이 궁금하다. 예. 짜자잔. 오. 역마살이 가장 강할 것 같은 사람은? 아, 그럼 이제 두 분께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물론 이제 다 연예인이니까 뭐 바쁘게 활동하고 하지만은 이 역마살이라고 하는 거. 이 네. 역마살이 누가 가장 강할 것 같은지 이렇게 보시기 어떠신지 그런 질문입니다. 네, 역마살이라고 하면 보통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를 그러니까, 역마살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맞습니까? 막 그 네? 여러 역을 막 계속 다니는 뭐 그런 거. 맞아요. 서울역에서 네. 인천 네. 동암역까지 오는 게 네. 역마살이에요. 그 역마살. 그런 줄은 몰랐어요. 구체적으로. 네. 우리 다 포함되는 거죠? 다 포함이 네. 되죠. 박세민 씨도 포함되고 다. 뭐 그거야 뭐 예. 네. 근데 역마살이라는 건 네. 그거는 이제 사주에서 이제 직업하고 또 우리가 살이 있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뭐 무슨 뭐 팔성이 꼈다든지 천파가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역마가 같이 껴버리면 한 군데 오래 못 있죠. 한 군데 오래 못 있고 직업을 오래 못 갖고 있어요. 계속 망하는 거야. 직업 자체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내가 99계단까지는 올라가는데 나머지 한 계단을 못 올라가요. 이제 대표적인 걸로 봐서는 네. 여기서 딱 봤을 땐 우리 선생님. 대단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 역마살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A라는 차에서 사랑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B라는 차로 옮겨가세요. 이런 것도 다 역마살인가요? 뭐 혹시 역마살이라면 할 수 있는 거고. 아니 제 생각에는 저 말씀드렸을 때 왜 전승은 씨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찍는 데가 많아지나 여기 그러니까, 행사 저기 행사 막 그러다 보니까 역마살이 많아진다. 아니 늦게 피는 꽃이죠.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늦게 피는 꽃. 네네네네. 그럼 네. 여태까지 안 핀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제 꽃 몽우리를 먹고 있었죠. 그 아니 그 한 방의 브루스라는 곡이요. 네.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곡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아직 안 핀 거라면 글 핀 거면 네. 그럼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전 사실은 진짜 여러 가지 고향길이 엄청나진다는 네. 얘기예요. 지금 이 네. 새로운 시작이 네. 대박. 내가 왜냐면 고향길을 인사드립니다. 미리 사인 받아가야죠. 너무 고향길이 좋게 들려가지고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된다니까 기쁜 소식이네요. 고향길 따라서 만수가 온다. 네. 친구도 따라온다. 이거에 맞는 거냐면 네. 친구도 따라온다라는 가사가 중요해요. 맞아요. 이 노래를 따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히트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럼요.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역마살이 가장 강할 것 같은 남자는 전승희 씨고 네. 여자는 누구일까요? 여자는 네. 우리 저기 신나라 씨. 어? 아, 그래요? 오, 저, 이야. 아, 그렇구나. 당첨! 아니, 감사합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박수를 보내야 되겠네요. 박수 쳐야 이게 뭐 네. 어떻게 그걸 느낄 수 있나요? 저분은 소리로서 성공을 할 수 있는 분. 소리로. 그러니까 소리 나는 직업을 가져야 소리 되는 거예요. 소리 나는 직업. 아, 네네. 가수 딱 잘 됐네. 사주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이 된다든지 이제 그런 사주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 배드씬을 하셔도 성공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러면은 다 그냥 왜 왔냐 이런 네. 아니야. 니네 빨리 그만둬. 네. 빨리 그만 아니고. 지금 역마살이 꼭 좋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역마살이 누가 강하냐 이런 네. 건데. 네. 네. 지금 이제 연예인으로 우리 어떻든 많이 움직이고 지금하고 뭐 그럴 수 있는 네. 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 세 분에 대해서도 이제 물론 이제 얘기를 앞으로 하겠지만은 네. 이판희 씨도 역마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아시아 대표로 미국 가가지고 플레이보이에서 거기서 몰랐어요? 세계 최고의 미녀. 근데 제가 역마살 아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네. 진짜 저같이 지역 옮기면서 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옮겼죠. 저는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혼자 살았거든요. 야. 포항, 부산, 뭐 대구 저는 또 이제 그 연예인을 하면서도 외국을 많이 다녔지만 하다가 다 때려치고 저 혼자 막 홍콩에 살다가 또 어디가 살다가 근데 그거를 그냥 가서 그 자리에서 아르바이트 해갖고 먹고 벌어 살다 한 달 뒤에 이번에 완도섬에서 살아볼까? 그냥 완도섬 가고 이렇게 쉽지 않은데 와, 그렇게 진짜, 살아가지고 진짜 엄청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화살 얘기하길래 날 안 해왔으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굳이 역마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 역마살이라는 건
잘 이제 대다가 안 돼버리고 대다가 아, 못 가고 아 그게 역마살이에요? 그렇죠. 아, 그러면 저 전승희 씨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예, 예. 갑자기 이게 좀 상황이 달라지는데? 축하드립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역마살이라는 건 막아요. 그렇죠. 아 뭐가 되려 그러면 막고 되려면 막고 여태까지 그랬지만 앞으로 잘 된다 이런 뜻이고 그렇죠. 그런데 신나라 씨도 계속 막혔지만 앞으로 이제 이제 그렇죠.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나면서 이제 신나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도화의 향기가 많이 강한 거죠. 아, 도화의 향기. 네. 아, 도화 쌀도 있군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나는 직업을 가지면 좋다. 그런 꾸준히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드씬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드씬 하시면은 소리를 네, 네. 알겠습니다. 박세민 씨가 감독님이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보조개가 이쁘네요. 네, 보조개 네. 수술한 거 아니죠? 아, 제 겁니다. 어, 제 예. 저런 아, 네. 보조개 들어갔네요. 아, 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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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역마살 얘기는 이제 됐고.